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진도가 이제 83페이지에 전속 중개 계약 다음에 이제 거래 정보망 요 거래 정보망도 한 문제가 매년 나오니까 이제 우리 거래 정보망을 운영하는 이제 공인중개사협회 사업자. 이 사업자가 무슨 일을 하고 그다음 이제 몇 명이 있었을 때 이제 여기서 지정받고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전체적으로 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83페이지 한번 내용 한번 와볼까요? 좀 이따 한번 바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 먼저 거래정보사업자라고 해서 이제 거래정보망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 그 사람 이제 무슨 일 하나? 그리고 이제 누구를 모아서 이제 영업을 하나? 이런 거 이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실무하게 되면 요 망을 모를 수가 아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체적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30일, 3개월, 1년. 뭐 여기서도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저 3개월 이내 운영 규정 요놈이 계속 나왔습니다. 나 먼저 지정 신청을 이제 사업자가 할 겁니다. 요런 사업을 할래요라고 지정을. 그러니까 여기 또 등록이 아닙니다. 뭐 허가도 아니고라고 해서 지정. 자, 지정 신청을 먼저 하게 될 거고요. 이제 국장한테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등록증은 7일 만에 그리고 매수 신청 대리는 14일. 그것도 이미 많이 나왔고요. 근데 30일. 꼭 우리 법령에서는 그런 숫자를 바꿔서 많이 냅니다. 30일.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500명, 그리고 1명, 그리고 용량. 이런 거 조사하려면은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저 30일이 아니라 7일, 14일 그러면 국장이 과로사 하신다고 했습니다. 돌아가실 겁니다. 맨날 장관 바뀐다고 했습니다. 아, 그 정도가 될 거니까 너무 많아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자, 이러니까 정말 30일 그려놨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냐고 넉넉하게 시간 줘야지라고 해서 상당히 오래 줍니다. 30일. 그리고 지정서를 받고. 근데 이 지정서는 수수료가 아예 없습니다. 맨날 우리 등록증은, 신고필증은 처음부터 수수료, 자격증만 축하 선물로 딱한번 공짜로 주고 나머지는 맨날 돈 내라. 이런 소리 합니다. 근데 지정서는 수수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교부해줄 때, 재교부일 때 아예 수수료가 없습니다. 뭐 그런 거한 번도 안 내봤었습니다. 그다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 운영규정.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운영규정에다가 저기 지정신청 할때 그려놨습니다. 이제 엉뚱한 소리입니다. 근데 그런 소리 하면 또 맞을 것도 같습니다. 지정신청할 때 운영규정.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입니다. 뭐 지정되지도 않아갖고 앞으로 뭐 하겠다고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얘기입니다. 되거나 얘기해라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김칫국 대신에 이런 소리 할 겁니다. 얘기입니다. 뭐 되지도 않아갖고 바로 운영규정. 그러니까 우리 중개업 등록 신청도 되잖아요. 아직 개업도 된 적이 없는데 뭐 등록증 준 적도 없는데 통보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보증 설정 이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얘기입니다. 나중에 자 등록 통지나 받고 보증 설정해라 이런 소리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지정서 받고 또 따로 시간 넉넉하게 더 넉넉하게 여기는 얼마? 3개월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여기는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정말 여긴 더 심하게 3개월입니다. 저기는 아까 1개월 비슷했는데 3배네 3개월 이내입니다. 3월. 그리고 이제 요 지정서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운영 규정부터가 아니라 지정서를 받고 나서 다시 1년 이내. 그러니까 여기 이제 회의를 할때 1, 그럴 때 여기 1년입니다. 1년 이내. 여기다 6개월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1년, 이렇게입니다. 1년 이내에 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생각이 없나 봐. 그럽니다. 그럼 저 지정 준 거를 뭐 한다고요? 지정 준거 빼앗아 올수 있다. 그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거운정 회의에서도 나올 겁니다. 운영규정도 이것들을 운영규정 안 만드네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주니까 생각을 안 하고 있네 그리고 아무 짓도 안 하네 그러면은 줬다가 빼앗아 버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정 취소는 하이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맨날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 등록신청처럼 머릿속에 꼭 써야 됩니다. 30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운영규정 그리고 망이나 설치해라 1년 이내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0일 3개월 1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 나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가로 1번에 이제 자, 사업자 지정 요건 보실까요? 여기 이제 가장 많이 냈었는데 쭉 안 냈었다가 작년도에 약간 이제 드디어 언급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 500에다가 기억. 요 기억년 티거 이런 문제를 공단은 아주 좋아합니다. 자, 두 개에다가 니은. 어느 모의고사 문제나 아니면 문제집에 조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30명에다가 티거.
요 세 개 숫자 뭐게? 거기다 심하면 저 기사 옆에 몇 명이게? 건인중개사 몇 명이게? 그럼 이제 니을 미음 이렇게 갑니다. 5개 정도는 충분히 공단이 시험 문제 냅니다. 잘못 찍어봐 맨날 틀릴 거예요. 이러면서 그 숫자 모르니 이럴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볼까요? 우리 개업이 이용할 겁니다. 망에다가 물건 막 내놓고. 그래서 이제 나 땅 갖고 있다. 옆집은 건물 갖고 있다. 그러면 나도 이제 저 건물을 내가 팔아볼까? 이럴 겁니다. 망에다 올려놓고 전속중개계약 봤잖아요. 망에다 공개라 7일 만에. 안 그러면 등록취소 당해. 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올려놓고. 자, 먼저 개업공사가 얼마라고요? 500명. 근데 이 500명이 2,500인 적도 있었고 1,000명인 적도 있었고 근데 점점 줄었습니다. 점점 줄었습니다. 강화가 아니라 세진 게 아니라 완화. 근데 아마 이제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몇 명 안 돼. 그러면 물건 몇 개 안 돼. 그러면 저망은 나도 안 가. 이럴 겁니다. 아주 그냥 시장에 아주 먹을 게 풍부해야 그냥 거기도 한번 가보지. 가봤더니 몇 개 없대. 그러면 나 안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500명 이상. 그리고 이제 몇 개? 두 개. 그러니까 여기가 예전에는 10개였습니다. 10개입니다. 두 개. 자, 두 개면 그냥 대전하고 세종시 그러면 끝. 이렇게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이 줄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두 개. 하여튼 부담 줄여준다고 10개가 두 개나 돼버렸습니다.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도에서 시군구 말고 여기입니다. 시군구 그럼 더동네 장사 이럴 겁니다. 그리고 몇 명 이상? 요 세 번째가 제일 헷갈립니다. 뭐 계산해도 안 나옵니다. 30명 이상. 그러면 서울에서 30명, 경기도에서 30명, 나머지 440은 아무데나 가서 모아봐. 이런 게 바로 이제 요 숫자입니다. 아주 독특한 숫자입니다. 협회는 이미 나왔다는 겁니다. 뭐 600명에 서울은 100명에 거의 100명 안에 그리고 또 20명에 광역시하고 도에 그건 이미 경년 디귿해서 세 군데가 나란히 나왔습니다. 한 두 번째도 나와봤습니다. 근데 요놈은 한 번도 안 내봤습니다. 여기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기억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여기다 기능사 이런 데도 있었고요. 정보처리 뭐라고요? 기사. 기사계입니다. 기사. 급수가 엄청 높습니다. 저기 초등학교, 고등학교 거기까지도 아예 응시 접수가 아예 안 됩니다. 최소한 전문대, 대학이라든지 졸업. 안 그러면 아예 응시 자격을 안 줍니다. 자, 기사. 이 정도로 아마 컴퓨터 급수 중에서는 최상급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공무원 시험할 때 상당히 또 가산점 왕창 조여오기입니다. 이거 따보려고 많이 시도합니다. 저기 뭐 이과 이러면 저거 기사 따네.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기능사 말고기입니다. 코찔찔이도 따는 기능사 말고기입니다. 학교 안 보내고 거기다 근무시킬래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능사 말고 옛날 또 두 명이었습니다. 그것도 조심하시고 정말 코미디처럼 기능사 해놓고 왜 틀렸게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아주 못 떨어뜨려서 안달입니다. 그래서 확보할 거.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럼 저기 개업에 500명하고 좀 말이 통하는 사람. 우리가 용어를 어렵게 쓰잖아요. 여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말을 알아들어.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한 명을. 그러니까 이건 근무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업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또 두 명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몇 명이라고요? 한 명.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명이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설비입니다. 저 그때 설비, 설비죠? 제대로 확보죠? 해봐라. 망을 이용하는데 여기 설비가 좀 늘어터지면 나도 속 터진다. 이럴 겁니다. 자, 먼저 이제 부동산 거래정망 가입자가 이렇게 사업자 말고 가입자. 그럼 저 500명입니다. 이용하는데 뭐가 없어야 되고요? 지장입니다. 지장이 없는 정도로.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또 어디 이상한 장관 나올려나? 그 다음에 정하는. 그리고 장관이 그때그때 정해야 되죠. 0 그러면 나중에 또 국회 통과해야 됩니다. 그입니다. 국회 통과 더럽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입니다. 그렇죠? 7월에 뭐 발표 3법을 한다더니 아무 소식도 없는 것 같고 7월 며칠 안 남은 것 같은데 그 소리입니다. 또 쓱 그냥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정하는 그다음에 용량이나 그다음에 성능을 뭐 한다고요? 갖춘 설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문장이 설비입니다. 설비를 제대로 확보를 해봐라. 그래야 나중에 망을 이용하지. 이런 소리입니다. 요 정도만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는 아예 안 봐도 되고 아예 뭐 한 번도 안 나올 정도인데 그 위에 있는 서류 가져와. 이런 소리 합니다. 그러면 500명 모았니? 등록증 4번. 여러분 두 번째가 이제 기사는 몇이었냐? 정보처리 기사.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자, 원본 내면은 또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4번 내라고 거기입니다. 원본은 네가 갖고 있고 거기입니다. 사무소에 갖고 있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용량이나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아까 설비 4번 거입니다. 요거 그대로 나왔죠. 근데 통신일 할 거니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서 가지고 와라. 이런 수랍니다. 가로 있는 저장관은 뭐 안 낼 문제인데 법에도 안 나오고 그래도 통신은 통신끼리 알고 계세요. 그입니다. 여기다가 국장 그러면 국장이 통신을 아니 그럴 겁니다. 걔는 맨날 건물 지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지정서 교부. 아까 저기 그림 봤네요. 며칠요? 30일. 그럼 여기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등록은 우리한테 오는 등록통지는 빨랑 7일.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심사 때문에 7일 결격 있나 사무소 근생 얻었나 이런 거 확인한다고. 근데 매수 신청 대리는 법원에 가서 경매 아마 우리 저기 대전에 가려나 거기다 등록할 건데 여기는 14일.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근데 이런 숫자 이미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뭐 등록통지 너무 많이 나왔고요. 너 얼마 만에 통지 받게 이런 거 모르면 어떡할래? 그입니다. 그리고 매수 신청들은 딱 정확하게 따버리네요. 그리고 올해와 관련 없는 그런 뭐 사업자는 30일 그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시간 좀 넉넉하게 줘야 되겠죠. 얼마? 3월. 그리고 또 어디 이상한 장관한테 승인? 그럼 이상하니까 여기다 시도지사 그러면 안 됩니다. 국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더 X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장. 국가적으로 관리할 거요.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이제 여기 이제 거운장의 일. 그리고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아주 많이 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거짓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자 거짓 지정이면 가만 안 놔둘 것 같은데 그래도 지정 취소 할 수 있다. 그입니다. 돈 받았을 건데 운영 안 되면 개운만 다쳐. 이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는 운영규정입니다. 거운 운영규정의 승인. 뒤에 문장 안 바꿀 거고요. 그리고 변경 또 바꾸네. A에서 B로 우리 도장도 바꾸는 것처럼 승인을 받지 않거나 근데 또 운영하면서 막 다르게 그럼 혼란스럽게 운영해서 나중에 거리전망을 운영을 했을 때 운영규정 A로 운영한다든지 B로 운영하네 그러면 개업은 헷갈리네 이럴 겁니다. 500명은 다 쓰러지네 이럴 겁니다. 그러면 이것들 봐라 지정 취소 할 수 있어 좋던 거 빼앗아 올 수 있게 쪽입니다. 근데 살살 다루지 하여한다가 아니여 입니다. 나중에 딱 운명해갖고 500이여 하면서 우리 사업자 나왔다 팔자가 500입니다. 저것들은 운명적으로 500을 받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세 번째 이제 교도소 보낼 거야. 아주 엄청날 겁니다. 사업자 대표 교도소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개업공사가 의뢰하지 아니한 정보를 공개를 하거나 이제 그 운정할 때 이놈이 정 근데 아니한 이런 문장을 잘 보시고요. 개업이 A 내로라고 하니까 B 하고 뭐 양측이냐 이럴 겁니다. 정말 대혼란을 초래할 거니까 그러니까 정말 교도소 갈 만하죠. 그러니까 다른 놈에다가 교도소 이러면 안 됩니다. 이놈이 교도소입니다. 그 다음에 의뢰받은 내용과 어떻게 다르게 약간 실수했으면 다르게죠. 그러니까 처음에 아니한은 너무 황당한 거고 여기는 살짝 실수해갖고 헷갈리게 100을 1000으로 내놓고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500명은 쓰러지겠네. 그래도 교도소 보낼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혼란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작년도 드디어 나왔네요.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되겠죠.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교도소. 뭐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 교도소 갈 건데 여기입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그래야 됩니다. 이건 못된 짓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네 번째 자 여기 이제 해일 지정받은 날로부터 몇 년이네? 1년. 1년 이내. 또 여기다 6개월 아니면 또 2년 이럴 줄 몰랍니다. 1년 이내에 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올해 이제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청문하지 않는 거 뭐게? 이렇게 내본 적이 기출 문제가 또 있었다는 겁니다. 많이는 안 내봤고요. 올해도 안 내.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여튼 청문을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들어보겠냐고. 청문은 취소하기 전에 들어보겠다. 우리 자격 취소도 들어봅니다. 등록 취소도 들어봅니다. 그 다음에 지정 취소도 들어봅니다. 근데 요 네 개까지는 들어볼 건데요. 다섯 번째 한번 들어볼 수 있는지 한번 네가 생각해 봐봐. 이런 겁니다. 근데 사망은 싹 안 내고요. 그 문장 보면 다 알아. 이러니까 이제 해산으로 시험 문제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5번 해볼까요? 개인 정보 거리정보 사업자의 사망. 그러니까 사업자의 대표자가 사망하더니 돈이 없어갖고 아예 월세 몇 개월 밀리더니 네, 우리 임대인이 너 나가 이러니까 이제 아예 공중분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볼 수 있겠냐고 사무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청문한다고 해서 어디 가봤더니 있다 없다? 없네. 없습니다. 없으면 청문도 못하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뒤에 볼까요? 자, 법인 거래정보 사업자의 뭐 해산.
여기도 쫄딱 망해서 우리 저 우리 재건축에서 마지막에 건물 건축하고 그다음에 사용 검사 받고 청산 이러죠. 그 청산이나 회사이나 가서 완전히 다 끝나고 이제 사업 끝났으니까 조합이 완전히 공중분해 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쫄딱 망했네. 이런 소리입니다. 해산. 그 밖에 사유로 이제 계속적인 운영이 뭐 불가능할 때, 그러니까 뭐 사망해산만 또 그러면 안 됩니다. 쓰기 귀찮으니까 그 밖에 그려놨습니다. 그 밖으로 그입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면은 여기는 지정을 뭐 한다? 취소할 수 있다. 정말 엉뚱하기 쉬운 문제는 청문 못하는 거 뭐 찾아봐. 이렇게 나왔었다는 겁니다. 사망만 나왔으면 99%는 다 맞췄을 건데 갑자기 해산 나오니까 답이 없네. 이러면서 몇 번을 돌았을 겁니다. 언제 공포 풀러 가려고 그입니다. 아, 시간 안 돼. 정말 잘해야 되고요. 저거 1분 안에 못 풀려? 근데 갑자기 안 풀려? 그럼 넘어가.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자, 여섯 번째가 이제 형벌 1학년 일반 그리고 운명만 딱 따로 떼봤습니다. 아까 지정 취소 말고도 따로 또 제재가 있어. 그러면 분이 안 풀렸나 봐. 이런 소리입니다. 자, 먼저 지정수하고 정말 옆에 볼까요? 우리 등록 취소도 그랬었습니다. 저기요. 정량줄에도 8개 중에서 4개가 형벌하고도 관련됩니다. 육사집에도 여기도 관련됩니다. 두 개 이상의 사무소 임시 이런 놈들은 1년이나 징역을 얻어맞습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딱 하나 유일하게 개업공사가 의뢰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아니한 다르게 차별 이런 문장이 보이는지 보시고 그런 건 대혼란이니까 겨뎌서 보낼 거야. 아까 거운정에서 정말 정말 정보공개 잘못한 그것만 여기는 형벌 그리고 정말 이제 500만 원 이야기입니다. 100이 아니요. 뭐라고요? 운명. 정말 운명적으로 500을 받아. 그럼 아까 이제 저기 2번에 저기 보네요. 거운 운영 규정할 때 거기는 있었는데 감독 명령은 금방 보셨던 거운정 회의는 또 없습니다. 따로 5개입니다. 그건 지정 취소는 아니고 그냥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이제 한번, 그리고 자, 2번 이제 숫자를 한번 정말 몽땅 그입니다. 좀 괴롭히려고 그냥 숫자란 숫자는 몽땅. 자, 몽땅 한번 이제 써봤으니까 공문제도 이제 봐야 되고, 그리고 또 30일, 3개월도 자꾸 나오고, 자,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아직도 충분하게 정리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냥 문제만 열심히 그냥 많이 풀 거야.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조금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해 놓으셔야 됩니다. 거래정보망. 요 거래정보망입니다. 거래할 수 있는 물건의 정보를, 그럼 소재 면적입니다. 이렇게 이제 망. 근데 요 망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요 제목도 한번 꼭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전문제가 뭐요? 그리고 뭐가 중요해?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요 제목을 봤는데 우리 법령에서는 1번부터 40번까지 매년 정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한번 계속 한번 주구장창 풀어보시면요. 맨날 제목은 똑같네? 맞아요. 맞으니까 그 문제 뭐 올해 뭐 용어 안 나올까 나와요. 그냥. 2번에 가면 또 나중에 중개도 사물 3번에 등록 결격사유 순서대로 그냥 쫙 A형은 순서대로 저기 40번에 매수 신청 대리 실무는 약간 좀 섞어놓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제목은 매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포인트가 약간 생각나야 됩니다. 자, 볼 때마다 정말 아예 그냥 맨날 새로우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아 저거는 뭐가 나와. 그러니까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나오잖아요. 여기입니다. 전문권에 뭐가 포인트요? 소유권에 지역권, 전세권 이런 거 뭐가 포인트요?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런 것들은 조금 생각이 나야 된다는 겁니다. 전세권 한 두세 문제 나올 거니까 뭐 지역권 그냥 한 문제 나올 거니까 그놈은 간단하게 보고요. 그놈도 뭐 부정성이 어쩌고 그게 포인트가 딱 생각납니다. 맨날 울고 먹습니다. 그것들입니다. 뭐 저당권 같은 뭐 부정성이 있대잖아요. 뭐 땅이 따라가고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서 정리를 꼭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꼭 정리를 할 시간이 됐습니다. 거리정보망. 그럼 첫 번째 요 망을 운영할 사람을 지정해 줄게. 우리 이제 등록인데 그럼 이제 지정. 자, 요건이고 자, 기준인데 자, 지정 요건은 뭐여기입니다. 누구 모아봐. 요 망을 이용할 사람 모아봐. 전국에 있는 개업.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 요 망이 이제 다운되고 고장나면은 누가 좀 수습할 거예요. 컴퓨터 전문가 도봐봐. 그리고 우리 개업하고 좀 말이 통하는 사람 관계인지에서 한번 도봐봐. 그리고 설비 늘어터지면 속 터져. 군수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를 모아보라는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 확보해라.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럼 이제 전국, 자, 예전에는 10만 가깝게 쭉 기업들이 전국의 사무소 한 10만 개 정도 가까웠는데 요즘에는 폐업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한 8만 대로는 많이 내려왔을 것 같습니다. 통계도 꼭 매년 나오고 중간중간에도 나오는데 일단 요즘에는 뭐 기사도 그런 거 안 하고 맨날 그냥 부동산 정책 맨날 바꾸다니까 그것만 열심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한 30번 넘길 것 같고 그입니다. 자, 먼저 우리 개업공사 먼저 전국적으로 봤을 때 몇 명 여기가 이제 옛날에 2500도 1000도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 500. 그죠? 500. 근데 이거 계산에도 아예 안 나오니까 500명 여기다 또 외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500명 이상을 일본 놈요가 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 500명 이상을 확보를 하고 한 번만 다 하시면 이제 째려보다가 옥상에 끌고 갑니다. 그냥 암기하세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00명 이상. 그리고 이제 거기서 골고루 이게 아주 독특하다는 겁니다. 500명을 서울에서만 그 물건이 서울밖에 없네. 그러면 누가 이용하겠니? 서울 사람만 이용하고 우리 이용 안 해. 이럴 겁니다. 그러면 몇 개 이상, 요 몇 개 이상에 그리고 여기다 이제 시군구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여기 뭐게 시군구게 시도게 아니면 전국이게 뭐 이러면서 여기도 자 가로를 해놓은 경우도 있긴 있다는 겁니다. 시도 좀 넓은 대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나면 또 팔도라면 그러잖아요. 저 경기도부터 제주도까지 8개 도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이제 특광시니까 특별시 서울 하나, 그다음에 광역시 인구 100만 넘는 6개. 그리고 이제 우리 세종특별시도 여기 안에 들어오고 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세보면 몇 개가 나오는지 알아오고 계입니다. 시도에서.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몇 명이 여기입니다. 네, 몇 개라고요? 두 개. 여기다가 기여. 그 다음 여기다가 니은 개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저거 나올 거라고 많이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는 2번에서 볼 거예요. 자 시도에서 몇 명이라고요? 그러니까 요 세 번째가 이제 제일 가입니다. 여기가 50인가 20인가 30인가 뭐 계산해도 안 나오고 계입니다. 저기 책에서 본 것 같은데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이러면 환장합니다. 거기다 또 풀듯 말듯 하면요. 요놈 갖고 계속 지금 5분 이제 10분 되고 50분 되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에라 모르겠다 3번 이러면 큰일 납니다. 몇 명이라고요? 30명. 정말 요거 이제 계산해도 아예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막 여기는 아예 모아 보라고 입니다. 30명 이상을 바로 이제 500명 안에 확보를 골고루 이렇게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이게 전부 500명인데 그리고 이제 몇 개라고요? 자, 두 개 그러면 그럼 저기 서울에서 그리고 경기도에서 입니다. 여기서 몇 명이라고요? 30명 이렇게 30명 그리고 여기도 몇 명이라고요? 30명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 그냥 440명은 아무 데서나 그냥 채워봐야겠습니다. 그럼 뭐 여기는 뭐 20명이 될건 전라북도 전라남도는 20명이 될건 경상도 10명이 될건 제주도 1명이 될건 상관없다고 해갖고 440 채워봐. 이런 게 바로 이제 아주 독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500명을 채워라. 자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몇 명, 두 개 이상의 시도에서 시군구가 아니다 합니다. 서울에 25개 구나 있어 경기도 너무 넓어 갖고 셀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인구가 빠져나가던 요놈 이제 1000만이 넘었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정의를 좀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제 중개 실무하실 때 도대체 인구가 얼마 정도 되나? 그리고 어디가 그렇게 번화가고 이런 것들은 꼭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꼭 정리하시라는 겁니다. 그래 나중에 거기 꼭 와요. 게입니다. 저기 저 경기도로 이사를 가는데 어디가 좋대요. 그러면 저는 몰라요. 그러면 옆집에 가서 이제 계약서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 이제 바로 이사 가니까 그리고 소개하면요 바로 그냥 계약서 씁니다. 거기 가서 계약서 써 해가지고 공동중개니까 나 반띵해서 줘 해가지고 자, 이 정도로 충분하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쉬운 것을 그걸 못 찾고 또 한방에 가면 물건 다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좀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지입니다. 안 되면요 그냥 저기 인터넷에다가 어디에 번화가 그럼 다 나옵니다. 정말 다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없습니다. 못 찾아요. 게을러 여기입니다. 자, 이런 거니까 이제 자 그럼 정말 안 되고요. 우리가 맨날 그냥 전국을 알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정말 갑자기 제주도가 안 돼요. 그럼 제주도는 어디가 또 번화가래요. 뭐 공항 주변이겠죠. 해갖고 뭐 에어르비고 뭐 그런데 쭉 한번 정리를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심심하면 그거 재밌으니까 그거 하셔야 됩니다. 맨날 그냥 무슨 채팅하고 그냥 밴드하지 마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거 해놓으시면 아주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달라지는데 그렇게 많이는 안 달라지고요. 그리고 뭐 신도시는 또 어떻게 들어오는데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신도시 그러면 그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젊은 부분들은 이제 교육 때문에 거기에 몽땅 다 모여요. 노인네들 안 가시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시끄러워하고 애들 짜증난다고 하니까 여기 다 한꺼번에 모이니까 신도시 같은 거 잘 정리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뭐 청약이 또 어쩌고 이런 소리도 하니까 이거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당신 또 중개 못해 이러니까 청약도 배워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기 유튜브 가면은 청약 이렇게 치면요 동영상 그냥 엄청나게 찍어놔갖고 그것만 보고 있으면요 공부 다 됩니다. 아 진짜로 이런 거 다 되니까 이런 것들 꼭 점검해 놓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아예 그냥 컨설팅에 해당되는 비용이니까 이런 것들은 충분히 중개 보수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일이 엄청 많아요. 맨날 집만 보여주고 중개보수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주 속 터져 죽겠네. 한번 경매도 한번 해보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말 할 일이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분양은 당연히 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말 할 일이 많으니까요. 중개 하나만 절대로 남들 막 투잡 쓰리잡도 하는데 우리는 중개업에 전념하면 선배한테 절대로 들이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아예 안 됩니다. 기존의 선배들은 그냥 아예 고객들을 쫙 깔아놨습니다. 누구 왔네 그러면 바로 전화합니다. 바로 붙인다는 겁니다. 우리 손님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워킹 손님 오기 기다려야 되는데 아주 주걱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안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공부를 이제 많이 해 놓으면 우리한테 올 거예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자, 두 번째 이제 요 망이 운영, 망이 다운되면 수습해봐. 정보 처리. 요 정보 처리. 치사 기능사. 정보 처리 뭐라고요? 기사. 그죠? 기사입니다. 여기 잘 봐라. 기능사가 아니라 정말 그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몇 명이요? 한 명 이상. 그러니까 어떤 이제 두 명이었다가 한 명 이상 이런 식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능사.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포인트가 기능사 아니요. 시험장 가고 잊지 말고 요거 한번 봐봐봐 됩니다. 여기다 또 두 명이라고 하려나? 한 명 됩니다. 두 명 만어 됩니다. 두 명이었다가 줄였어. 기능사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이제 정말 우리 개업하고 말이 통하는 그렇다고 개업 그러면 네 사무소 어떡하고 거기 앉아서 근무하니 이럴 겁니다. 개업 말고 뭐라고요?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여기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 문제집에는 또 여기 개업공사 한 명 아니라고 합니다. 공인중개사 아예 자격증 걸고 근무만 시키라고 합니다. 그냥 공인중개사 한 명 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한 명을 이렇게 한 명을 여기도 또 몇 명이게 한 명입니다. 또 여기다가 이제 미음 해놓고 몇 명이게 여기다가는 바로 이제 니을 그리고 여기다가는 미음 이렇게까지 하고 몇 명이요 우리 2번에서 볼 거예요 여기입니다. 자 이상을 여러분 뭐 한다고요 확보할 거. 자 정말 이런 것들은 꼭 풀어보시라 합니다. 자 네 번째 설비를 자 이런 거 뭐 의미는 없으니까요 설비 가입자가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되고요. 용량이나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국장이 정해줄 거니까. 그런 거 별로 안 중요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지정 요건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바로 이제 지정서. 이렇게 요건 갖췄으니까 지정서. 우리 요건 갖추면 등록 통지 하면서 받잖아요. 됩니다. 자, 지정서를 교부를 할 건데 지정서. 누가 며칠 만에 교부를 할 거예요. 누구라고요? 자, 국장. 그리고 며칠 이내였으니까 30일. 우리는 시군구였습니다. 근데 여기 30일 엄청 기네. 자, 저거 확인하려면 시간 엄청 걸려. 이내에. 그리고 누가 지정서 교부한다고요? 국토. 여기 시도지사가 아닙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맨날 그냥 임자 바꿉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아예 국가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부를 해주고 자, 세 번째 이제 우리 사업자가 지정 받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다 운영 규정을 지정 신청할 때 여기 있는지 봐봐봐 없어 그입니다 되고나 되고 지정서나 바꿔 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운영 규정입니다 운영 규정 자 운영 규정 근데 뭐 내용도 우리 시험 문제 뭐 나오긴 하는데 다섯 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회비 징수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등록하고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운영 규정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긴 또 얼마만이라고요? 3월. 자, 3월입니다. 요거 이제 3월. 그 다음에 여기다 30일 그러면 안 되고, 여기는 3월 이내에. 여기다가 또 3월 그러면 안 되고, 여기입니다. 기다려가 아주 목 부러지겠네? 이럴 겁니다. 자, 이내에 이제 바로 여기는 운영 규정을 재정하고, 그 다음 이제 재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국장. 그리고 변경계입니다. 변경계입니다. 그럼 자기 우리 법에서는 이걸 개정이라고 하나 하다 변경할 때도 사전에 먼저 바꿔서 승인을 얻으라는 겁니다. 안 그럼 500만 원이나 과태료 얻어 맞아 지정수도 당할 수 있어 계입니다. 네 번째가 이제 망
네, 해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정보 망에 설치 운영. 거래정보 망에. 망에 설치나 운영인데요. 설치를 안 합니다.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저것들이 또 생각 없나 봐. 지정서 준 거 빼앗아 올 거야. 또 운영규정 안 만드나 봐. 저것들이 또 생각 없나 봐. 빼앗아 올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여기서 다 보긴 할 건데 여기는 얼마 있느라고요? 어쩌 1년. 망, 돈은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 1년 이내에 그입니다. 여기다 3월 그러면 안 되고 그입니다. 1년 이내에. 6개월은 너무 짧아. 자, 2 이내에. 6개월을 하고 한번 내본 적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망을 설치, 그리고 운영을. 자, 운영을 했을 때, 여기는 문제 없지. 만약 안 하게 되면 지정 취소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이제 지정 취소. 당연히 뭐 국장이 취소를 할 거고. 그리고 지정 취소는 하 여야한당 아니라 뭐라고요? 할 수 있다. 네, 이것도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저기 24회 때 문장 다 맞았는데 끝에 해야 한다 해놓고 왜 틀렸게. 그래서 쓰러지신 분이 아주 많습니다. 지금도 못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요한 문제 떨어져갖고 이제 공부 안 해 하더니 이제 또 변심해갖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 아주 속 터지니까 여기는 할 수 있다. 정말 딱 한 문제 막 두 문제 이렇게 부족해갖고 저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억울해서라도 해야 됩니다. 막 동기들 그냥 돈 벌었다고 막 점심 산다고 하면 가지도 못하고요. 자, 속 아파갖고 이러니까 이제 꼭 따셔야 됩니다. 병나요. 자, 뭐라고요? 자, 거운정입니다. 거운정입니다. 나보다 공부 못했는데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거운정 뭐라고요? 해일. 거운정의 해일. 여기 이제 숫자 1년이요. 입니다. 먼저 거짓으로 이제 무장 안 바꾸고요. 거짓으로 지정을 받았는데도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그리고 요거 운영 규정 왜 승인 안 받아? 해서 이제 생각 없니? 그리고 정보 공개. 요런 이제 문제입니다. 정보 공개 위반.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아니야. 기업공사가 의뢰하지도 아니한 정보를 공개하고 정말 완전 양측이고 그리고 다르게 실수해갖고 100인데 1000짜리 다 알아봤더니 또 100이래. 그럼 허가가 안 난대. 이러니까 얼마나 혼란 초래하냐고. 그것도 한두 명이 거의 그냥 10만이 가까워입니다. 그리고 차별. 그리고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차이 있게 공개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애매하니까요. 한 번 정도 분명히 나온다고 했습니다. 뭐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가라 차별적으로 공개하면 안 된다. 근데 하면은 문제 삼을 거예요. 형벌 1년이나 지옥이나 1000만원이나 벌금이 유일하게 대혼란 초래한다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운명에서 이제 아까 명령 위반했을 때, 여러분 이제 500만원이나 과태료도 같이 연결되고, 분이 안 풀렸나 봐. 지정 취소할 수 있다 하다가 과태료도 때려. 돈 내려라. 여긴 교도소 가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해. 자, 해산입니다. 사망하고 해산인데, 뭐를 못한다고요? 총문 주로 보겠냐고입니다. 돌아가신 분한테 너 왜 그러니? 그러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너, 나 이래요. 하고 이제 다시 주무시냐고입니다. 못 일어나. 들어볼 수가 없어 게임다. 오지도 않어. 어떻게 오겠냐고 게임다. 뭐 혼이라도 불러낼 거니 그런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몇 년이라고요? 1년. 자, 1년 이내에 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생각 없나 봐. 그러니까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운정의 해일. 자, 결혼식이 됩니다. 자, 이러면 완벽하게 한 문제가 나오고요. 결혼식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보실까요? 자, 문제는 아주 가볍게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번에서, 자, 1번에서 이제 거리정보 망인데 여기는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뭐래요? 자, 우리 기출문제 나왔던 질문들은 심하게 안 바꿨고요. 거의 뭐 비슷하게 다 이렇게 나왔어요. 나 먼저 첫 번째 정말 1번 아까 아니한 거기하고 뒤에 다르게 나왔죠. 정말 우리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 공개하면 아니 된다. 당연하게 쪽입니다. 여러 사람이 보고 있는데 혼란을 일으키면 되겠니? 뭐 양측이니?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개업공사, 이제 의뢰,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사로부터.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뭐 의뢰인으로부터 예, 아닙니다. 그죠? 말이 안 됩니다. 의뢰인이 무슨 의뢰를 하냐고 그럽니다. 아니요, 개업이 내달라. 그죠? 우리 물건, 우리 사무소에 뭐 있어? 해서 좀 여러 사람 보게 내줘. 이런 거니까 개업공사로부터라는 겁니다. 여기다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라고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 대상물의 정보에 한해서만 일을. 그리고 정보망이다 뭐 한다고요? 공개해야 된다. 근데 우리 기출문제가 뭐 의뢰인한테 유리하면 하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맞다 맞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요. 정말 둘쪽 나도 의뢰받은 것만 내놓으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말 이렇게 차별적으로 저 끝에 볼까요? 공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작년제는 나왔다는 겁니다. 대혼란을 초래하고 학교 갈 건데 할 수 있겠냐고. 저러면은 정말 아니 된다는 겁니다. 맞아. 그 다음에 자, 4번에 이제 개업공사는 거리 종목, 거리가 이렇게 완성되면 지체 없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의뢰인에게 이렇게 내본 적도 많았다는 겁니다. 요즘 거의 안 냅니다. 지체 없이 누구한테? 사업자. 사업자한테 뭐 해라? 통보해라. 빨리 삭제해라. 이런 소니까 번지수가 사업자라는 겁니다. 사업자. 결혼 시대입니다. 남지 5번에 한번 봐보실까? 저 6개월 이상입니다. 망에서는 6개월이 아예 없어. 게임다. 여기다 또 2년이라고 하려나? 게임다. 그리고 뭐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얼마? 6월. 6월 아니라 2년. 게임다. 여기가 틀렸네. 게임다. 맨날 숫자 받고 6개월 틀렸네. 그리고 망에 설치 운영을 하지 않으면 그 지정을 또 그때 취소해야 한다고 해야 할 수 있다. 게임다. 두 군데나 틀렸네. 게임다. 어디 맞는 구석이 없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이고요. 그 다음 이제 자 2번에서 가로를 한번 꼭 정말 여기는 다섯 군데 다른 게 아예 없을 거고 요 다섯 군데 저 시도만 조금 더 신경을 써보고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억 볼까요? 여러분들 이제 잘 풀면은 몇 개 보다가 저거 정답 손 들고 있으니까 아주 쉽게 풉니다. 그입니다. 저거 딱 안 풀어 그러면 풀 게 몇 개 안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볼까요? 한 10개나 나오니까 안 풀어 그럼 떨어집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박스 기업본 볼까요? 거리정보 사업자는 거리정보망에 가입 이용 신청을 한 개업공사를 몇 명 이상을 확보하라고요? 500명. 벌써 이제 1번, 2번 그럼 이제 답 안 나와. 자, 2번, 2번 보면 이제 300년 째려봐도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벌써 자, 틀리면 안 되고 500명.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이 답이겠네. 자, 두 번째 보자마자 답 나왔네. 그럽니다. 그럼 이제 아예 알면은 정말 저기 지금 이을 시간 뺏기니까 보면 안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자, 니 뭐 보실까요? 몇 개 이상의 시도. 몇 개라고요? 두 개. 자, 벌써 답 어째요? 나왔네요. 4번 아니네, 게임다. 그니까, 아예 그냥 저 기억년 열심히 보다가, 미음까지 열심히 보다가 답 찾고, 그러면 속 터지고, 아주 환장합니다. 시간 한 배 못 한다는 겁니다. 요거 얼른 빨리 풀고, 공법풀로 가야지. 한 20초만 풀겠구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 확보를 정말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머릿속에 막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요 2번, 자, 니은번, 자, 두 개. 또 그 옆에 시도에서 몇 명이라고요? 요 디귿이 제일 생각, 그죠? 30명. 여러분 제일 생각 안 나니까. 그리고 계산해도 안 나오니까 500에 두 개에다가 30만. 그것만 꼭 눈여겨서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 니을에 기산이 몇 명? 한 명. 자, 거긴 그냥 치워. 그 다음에 공인주산 몇 명? 한 명. 부담 줄여준다고 한 명이면 돼. 거기 주셔야 되면 답은 3번이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3번 한번 와보시니까 이제 요 오른 거 요거 이제 조금 어렵습니다. 3번, 4번. 요 두 놈만 잘 풀어놓으면 그래도 웬만한 문제 다 덤벼도 풀고. 자, 먼저 3번 보실까요? 거리정보 망입니다. 설명 중에서 오른 것은 뭘까요? 자, 먼저 첫 번째 1번 보실까요? 근데 여기는 법인이 그런 게 아니라 법인의 형태로는 가능할 건데 법인인 개업공사가 그럼 경험 6개의 망 운영이 있는지 한번 봐봐봐. 그러니까 이런 일본 같은 것도 꼭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법인인 개업공사는 거리정보 사업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리고 그죠? 경험 6개 안 들어간다는 겁니다. 아주 까탈스럽다고 했잖아요. 충격 하나. 경험 6개. 그래서 이제 뭐 관리된 분양된 한 문제 나온다고 열심히 봤는데 그러니까 그걸 연결 못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괜히 또 할 수 있나 봐. 선생님 안 알려줬나 봐. 또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등록 취소 당할 수 있다. 그것도 상대적인가 그나마 봐줄 수는 있지. 아주 절대적이면 절대 안 났을 겁니다. 첫 번째 안 돼요. 지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인의 형태로는 가능한데 법인인 개업공사가 지정을 받을 수는 없다.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자, 두 번째 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리정보 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리고 이를 검토해서 지정 여부를 결정하대요. 아주 기다리다 목 부러질 겁니다. 입니다. 부러졌을 겁니다. 3개월이라는 뭐라고요? 30일입니다. 숫자 헷갈리지 야고르지 할 겁니다. 괜히 또 시간 빼앗겨고 어째도 답이 없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로 볼까요? 운영 규정에는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딱 나오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맞겠지 하고 그냥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거냐고 그럼 돈도 받을 거고 앞으로 어디다가 등록하고 그런 거 알려줄 거라고 돈 내면 권리금을 따질 거라고 기원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운영 규정에는 가입자의 의무 나오겠죠. 그 다음에 회비나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이 이게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질문입니다. 등이 규제되어야 한다. 그렇죠? 맞아요.
자, 운영 규정 다섯 개를 법에다가 예시를 해놨는데 그냥 맞아. 뭐 이 문장을 뭘로 바꾸겠냐고. 맞겠지. 3번이 맞고 모르겠으면 넘어가보고 그입니다. 남자의 네 번째 볼까요? 거짓말사업자가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상식적이면 거짓이면 당연히 청문 거치지 않고 그럴 겁니다. 자, 우리 자격증도 컨닝하다 합격하고 그러면 그냥 빼앗아오는 건 맞는데, 자, 먼저 거짓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문 거치지 않고 아까 뭐 사망해서는 어쩌고 저런데 그입니다. 회의를 할 때 해 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알았으면은 4번도 풀었지 그입니다. 근데 거짓이 너무 커 보이니까 그런가 봐 해갖고 또 귀는 얇아갖고 4번 이러고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답을 바꿔. 아주 내가 미쳤지 이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치지 않고 거짓말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사망해산 아니면 다 총문에 그죠? 하나만 그입니다. 4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실까요? 거짓말사업자는 교육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야, 이런 사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또 그런가 봐. 그럼 또 넘어가십니다. 이놈 약장선 때 맨날 넘어가 남편한테 한 번만 속으라고 했지 그입니다. 다시 이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익을 위해서. 자, 직접 조사했던 중개도상물 정보도 이런 문장 있었냐고 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다 공개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안 된다. 하나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장이 있었는데 심하게 운용했어. 개념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몇 번? 3번. 3번이 바로 정답. 꼭 개념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망의 지정이나 그 다음에 운영기 관한 내용인데 옳은 거 이렇게 제목은 꼭 비슷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어차피 그냥 망 문제예요.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등록관청, 그럼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입니다. 네, 누구 국장한테 옥상에 끌려갔겠네 그입니다. 거짓망을 설치고 운영할 자를 그럼 여기다 시도지사 그럼 맞나? 지정할 수 있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시도지사도 아니요. 누구라고요? 국장. 국장 그입니다. 국장. 그 다음 이제 자, 두 번째 볼까요? 거래정보망을 설치고 운영할 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른 도가통신사업자로 국토교통부 장관 지정한 요건을 갖춘 자이다. 아주 문장 더럽게 길죠. 그런데 여기는 맞죠. 그죠? 여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 괜히 또 막 밑줄을 긋고 별표하고 시험장에서 이루기 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쭉 보니까 뭐 어디 그냥 뭐 틀린 문장도 없고 맞쪽입니다.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되고. 그래서 2번이 맞네요. 그러니까 이제 지정 요건이 저기 국토교통부령에 있대라고 해서 맞아. 게임다. 얼른 보고 넘어가. 게임다. 시간 빼앗으려고 괜히 길게만 써놨어. 게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거짓말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럼 이제 사업자가 과로사 하겠네. 30일 이내에 거래정보망의 바로 이용,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그러니까 여기서 30일이 지금 지정서가 아닙니다. 운영규정. 운영규정을 정하여. 그러니까 깜빡 잘못 보면 괜히 또 30일 어디 잘못 봐갖고 3번 여기 답 여기 있네 하면서 또 콕 하십니다. 자,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운영규정 얼마라고요? 3월계입니다. 여기 있네. 요 3월계입니다. 30일은 지정서요. 계입니다. 그래서 헷갈려 죽겠지. 3번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실까요? 거래정보 사업자가 거래정보망의 이용, 그 다음에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운영을, 운영규정 변경한 후에는, 이 후에는 맞을까요? 자, 답을 정말 또 바꾸게 생겼습니다. 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데 사후 승인일까요? 아니죠. 뭐라? 사전. 그러니까 요 4번은 또 심하게 해놓으니까요. 변경한 후, 아니요. 변경하고자 할 때, 사전. 정말 사전입니다. 먼저 오기입니다. 사후 승인이 아니라 사전 승인입니다. 치사하게 또 4번은 문장을 또 심하게 바꿨네. 얘도 답이 아니요. 결론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 5번 볼까요? 작년도 문제 여기 그대로 나왔네. 우드주로 한번 써봤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사로부터 이제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사물의 정보를 개업공사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 있다가 아니라 없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은 꼼꼼하게 생각 안 해보고 그냥 이런 차별 이렇게 보니까 그런가 봐. 또 그러면 정말 답이 없네.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정말 답 안 나옵니다. 여기는 차별적 공개할 수 없다. 헷갈리게 혼란스럽게 1학년 일반에 가봐봐. 차별적 공개하면 겨뎌서 보낸다고 했어요. 입니다. 큰일 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 틀렸고 2번만 맞았고. 그 다음 이제 5번에 한번 와보실까요? 이것도 이제 우리 저기 우리 기출문제 유사하게 몇 개는 비슷하게 가져와 봤습니다. 가로.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갈 한번 내용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 공담원에서는 꼭 이렇게
이런 문제를 상당히 여기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숫자만. 자, 숫자만 갖고 잘 안 내기도 하는데 요즘은 또 가끔씩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이제 보실까요? 기억. 여기 이제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자, 먼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게입니다. 우리 서식에도 쭉 오다가 보게 되면 유효기간. 당구장 표시에 나와. 유효기간 얼마라고요? 유효기간. 전속중개 유효기간 3월, 그죠? 3월. 3월입니다. 3월. 그러면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인가 봐. 뭐 저거 왜 적고, 저 3번이 이상이 잘못 나왔네, 끝에. 그죠? 해설이. 그 다음 이제, 4번에, 두 번째 볼까요? 자, 전속중개 몇 년간 보존한다? 몇 년? 3년. 3년 게임입니다. 3년. 자, 그럼 이제 위에 이제 쭉 해서 이제 답이 지금 나오는데 1번, 2번, 3번 중에서 답인가 봐. 그 다음에 이제 디귿번에 보실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리고 뭐 상업자에게 지정서를, 얼마 이내에 교부를 지정서. 얼마입니까? 30일 게임입니다. 그냥 바로 그냥 답이 3번 쪽으로 아예 원의 게임입니다. 여기 7일, 14일. 아니요. 등록 통지고. 그 다음 14일은 매수 신청된 등록증이고 지정서는 30일이요. 게임입니다. 벌써 답 나온 것 같아.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1번 보실까요? 거리정보 사업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운영 규정. 얼마라고요? 3월. 3월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의 게임입니다. 이제 더 안 놀고 먹을 것 같은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3월 게임입니다. 3번이 계속 맞아. 그 다음에 미음번 마지막으로. 그리고 뭐 사업자는 지정일로부터 얼마 이내 망을 설치하거나 운영을 해야 된다. 얼마라고요? 1년 게임입니다. 1년. 그럼 몇 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다. 3번. 연홍이 바로 답이다. 라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해설이 좀 굵게 나가갖고 좀 그러니까 해설이 좀 위로 도망갔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필수 체크. 자, 뒤에 이제 꼭 한번 이 OX까지 꼭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가 어디 맞는 구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한번 바로 잡아봐봐. 입니다. 자, 먼저 근로용무 사업자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공부한 사람은 요 숫자가 맞는 적이 있었으니까 그거 맞다고 콕 할 거예요. 입니다. 자, 먼저 전국적으로 몇 명이라고요? 이제 500명입니다. 500명. 저기 그냥 2000년도 책을 아직도 도서관에서 보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입니다. 아주 책은 그냥 걸레돼갖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합격하려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맨날 바뀌니까요. 그입니다. 올해 나눠준 책도 바꾸는데? 그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경공회사가 몇 개 이상의 시도라고요? 10개가 아니라? 2개. 그죠? 2개. 저런 식으로 완전히 그냥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도에서 자, 세 번째도 이상하네. 몇 명 이상 이용 신청해야? 몇 명? 50명이라? 30명. 30명. 그러니까 세 번째가 제일 생각이 안 납니다. 꼭 조심하셔야 된다. 500명이고, 2개고, 그리고 30명이고, 다른 놈 다 떼버리고, 딱 세 개 숫자만 한번 눈여겨서 한번 째려보시고, 그래야 나중에 안 틀립니다.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저 2명 이상한 소리 났죠. 또 개업이라고 하네. 자, 먼저 정보 처리도 근데 또 기능사 2명, 기사. 그리고 2명 아니라 1명입니다. 여기 문장 왕창 틀렸습니다. 그리고 개업공사가 아니라 그냥 공인중개사. 또 2명 아니라 1명입니다. 하여튼 여기도 맞는 구석이 없어. 무슨 아주 숨은 그림찾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리정보사업자를 지정받으려면, 이렇게 지정받으려면, 이렇게 냈었다는 겁니다. 받으려면 3월 내에입니다. 저기 앞에 좀 봐봐봐. 자, 지정요건에 받으려면 그게 있는지, 입니다. 3월 내에 운영규정을 제정을 해야 된다. 그런 거 있다, 없다? 없다. 지정된 후, 지정 후라고 해야 됩니다. 지정 먼저 받고 나서, 그리고 3개월을 따로 준다고 했잖아요. 3월 이내에 지정받으려면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럼 지정 신청할 때, 이런 소리니까 말이 안 된다. 겨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6월 이내에 망을 돈 많이 들어가 회의할 때 일이 뭐예요? 그입니다. 설치 운영하지 않으면 지정을 또 취소해야 된다. 자, 먼저 몇 년이다? 6월에 아니라 1년. 그리고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입니다. 정말 뭐 잔악계나 불조시 꼭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로 아주 그냥 심하게 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 우리 89페이지에 이제 게시 우리 사무소 벽에다 뭐를 걸어놓나? 자, 그것도 게시도 한 문제가 가끔씩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이거 딱 어디서나 내기 쉽게 다음 중에서 중개사무소 안에 게시할 것이 아닌 것은 상업자 등록증, 실무교수료 확인증 89페이지 여기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가끔씩 해주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최근에 많이 안 나왔고 그리고 보기 쉬운 곳 그래야 된다. 보기 쉬운 곳. 잘 안 보이는 곳은 안 돼. 정말 벽에 가려갖고 안 보이고 옷으로 걸어놓고 못 박아서 그거 걸으니까 옷까지 같이 걸어놨습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단속 뜨지도 않지만요. 뜨면은 안 보였어. 100만 원이야 과태료 얻어 맞아. 그러셔야 됩니다.
보이게 할 때 개시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럼 1번부터 볼까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무서에서 받은 거 말고 어디? 시군구. 저기 시군구 가면 중개사무소 등록증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소식이 달라요. 형식이 달라요. 견해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사무소는 뭐가 있다고요? 신고 필증. 신고를 마쳤다는 신고 필증. 이라고 해서 분사무소에 등록증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서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누구요? 소속 공인중개사. 근데 조심하실 게 모든 개업공사가 자격증을 개시를 해야 된다. 왜 틀렸을까요? 저 부칙. 부칙이 있으니까 자격증 없는 부칙 한 20%를 차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업무적이 시도밖에 안 되고 경매 못하고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예 그냥 시험 문제 가면서 제끼는데 여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가장 걸어놓기 싫어한다. 중개보수 예, 바로 요율표 실비의 요율표 한도입표입니다. 뭐 0.5, 0.6 한도에 20만원, 80만원 이런 거입니다. 협회 등에서 나눠주니까 그거 붙이면 돼. 해놓으셔야 됩니다. 네 번째, 요 4번도 잘 생각 안 할 수가 있습니다.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계입니다. 보증 설정 1억 또는 분사무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우리 개업, 그리고 주된 사무소만 2억. 이런 보증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걸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럼 제재가 뭐라고요? 100만원. 보이게 할 때 개. 개시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거 또 500이라고 하려나? 또 업무정지라고 하려나? 아니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재 중에서 제일 가벼워. 그렇습니다. 크게 안 때리게 쪽입니다. 꼭 마지막에 제재 물어보니까 정리를 하십니다. 뭐 별표는 여기는 안 될 정도지만 하여튼 30만원, 20, 30, 50 있는데 32억. 이전도, 개시도, 그 다음에 자격증 반납도 32억이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자, 그러면서 이제 아 여기 1번하고 2번 이렇게 간단하게 요 정도는 정말 간단하게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개시 등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라고 해서 이제 이런 문제도 이미 아주 좀 오래됐는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1번 맞죠? 자격증 등을 중개사무소 안에 이렇게 보기 쉬운 곳에 게시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법령에도 저렇게 보기 쉽다라고 하는 곳에다가 아주 잘 보이는 쪽에다가 걸어놔라. 그 다음 두 번째 보실까요? 분사무소 경우는 정말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필증을 자꾸 분사무소 보고 등록증이래 말이 안 되죠. 그입니다. 거기서 등록하니? 이럴 겁니다. 신고요. 그입니다. 신고 마쳤다는 증. 신고필증을 뭐 한다고요? 개시해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개시 안 한다. 그럼 큰일 납니다. 그죠? 꼴보기 싫으면 저 구석대기에다가 종업원 것도 거론을하고 있습니다. 소속 공인주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원본을 이것도 4번을 또 그런 줄 주셨습니다. 원본을 뭐해라? 개시해야 된다. 원본을 걸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안 가져가니까 걸어놔. 그러시면 장롱 속에다가 두지 말고 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다 정말 개시한다 그러면 X다. 아까 붙이 모든 개업공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개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당되는 자만 한다 이렇게 법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소리가 부칙은 자격증이 없어 입니다. 모든 소속은 다 있을 건데 그러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5번 해볼까요? 또 제재 갖고 12번에 개업공사가 바로 개시물을 이행하지 않으면 6개월. 그럼 저기 거의 3명의 개시가 있는지 봐봐봐. 6개월 이하. 그럼 하나씩 하나씩 써놓고 보실 건가요? 6개월 이내에 업무정지를 받을 수 있다. 업무정지가 아니라 과태료 보이게 반명 보이게 할 때 게을러 갖고 개시 100만 원이나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만만치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그리고 이제 자 2번은 이렇게 개시. 자 이런 문제가 우리 시험 문제가 하면서 좀 가깝다. 안 낸 지가 꽤나 오래됐다. 자 먼저 우리 공인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안에 보기 쉬운 곳에 개시할 것은 바로 박스에서 찾아보세요. 여기입니다. 하자 등록증도 사업장과 대학력 갖춘다는 사업장과 세무서 가는 건가 시공구 가는 건가 그러면 등록증이 딱 두 개라서 헷갈린다는 겁니다. 어차피 사업자 등록증도 낼 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업법 보시면 중개사무소 등록증 걸어놔요? 안 걸어놔요? 걸어놔요. 사업자가 안 걸읍니다. 하다 영어 걸어놔. 기업법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요. 그럼 이제 니은번 보면 답 나오겠네. 니은번 요거 실무교육 받았다. 실무 안 해본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근데 요걸 내나요? 아니요. 요거 이제 개시하는 게 아니라 내요. 네. 자, 등록신청할 때 나 교육받았다? 낸다.
그 등록 기준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 교육 받았어요. 앞으로 사고 안 칠 거예요. 이러면서 내는 게 바로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이라는 겁니다. 벽에다 건다는 게 아니라입니다. 그냥 줄래줄래 다 붙여놓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사무소 가면 또 이걸 걸어놨습니다. 뭐 좋은 거라고 거기다 걸어놨는지 벽만 그냥 못 박아갖고 나중에 원상복귀 떨어지면 그거 어떻게 메꾸려고 날 조심하셔야 됩니다. 괜히 껌으로 막 붙여놓은 사람도 있는데 딱 걸립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실까요? 사업자 등록증. 걸어나요? 안 걸어나요? 안 걸어나요.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자, 디귿번 들어가면 안 돼요. 그입니다. 저기 5번, 3번, 두 놈은 틀렸어. 그입니다. 그 다음에 1번에 보증 관련 서류. 걸어놓나요? 안 걸어나요? 걸어놔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늘. 답은 몇 번이다? 2번. 그입니다. 이건 정말 발가락으로 풀어야지. 그런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 이제 명칭 사용. 이제 명칭 사용도 정말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좀 아주 제일 중요한 확인 설명 나오네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만 잘 정리해보고 좀 어렵네. 그럼 동영상 그것만 보고 첫 번째부터 그냥 쭉 보지 말고 꼭 어려운 놈만 그리고 시간도 좀 써놓고 저거 또 한번 봐야지 해가지고 그거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효율적으로 잘 해주셔야 됩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